현재 이강인 인성 논란 관련해서 과거 U20 대표팀에서 같이 뛰었던 조영욱, 오세훈, 황태현, 엄원상 선수들의 이강인에 대한 생각들을 밝힌 인터뷰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인이 우선은 형들한테 많이 까부는 건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살짝씩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예를 들면요? 예를 들기는 조금 그런데 강인이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이게 좋고 하다 보니까 장난을 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무래도 대회 중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강인이는 이제 저희 좋다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건데 이제 각자 서로서로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강인이는 모르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끔씩 화날 때가 있는데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는 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 눈치 없는 막내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참고 뭐 하다 하니까 강인이가 이제 조금만 뭐 앞으로 이제 뭐 자주 봤으면 좋겠지만 선만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걸 못 참고 약간 폭발시키거나 이렇게 감정을 드러냈던 선수가 있습니까? 아, 전 알고 있습니다. 살짝 흘려주시죠, 지난 일은. 저기 제 맨 왼쪽에 있습니다. 안 좋게 그런 게 아니라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저희와 다르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애라 생각하고 강의도 뭐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응징을 해요. 뭐 던져서 침대에 내다 던진다든지 뭐 가끔씩 옆에서 뭐 제가 인터뷰하는데 제가 울었다고 인터뷰했는데 왜 우냐고 옆에서 계속 깔짝깔짝 돼가지고 한데 재워갖고 싶었지만 참았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세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니 뭐 강인이 뭐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그냥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랑 살아온 문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한 번씩 이게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욱할 때는 그래도 좀 따로 불러서 같이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한테는 얼마나 화가 났던 거예요? 네? 이강인 선수한테 얼마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좀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그 밥 먹을 때 말을 잘 안 해요. 식당에서. 네. 근데 네. 저는 가만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했어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맥락 없이 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줄 알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욱이한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욱이 그냥 맥락 없이 욕했다 와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전 몰라요. 이게 무슨 욕인지 모르죠, 저는. 아, 그거? 예, 예. 아, 그런 욕이 아니라 아, 뭐라 해야 되지? 열반내를 좀 열반내를 좀, 아, 개빡치네라는 그런 식으로 말해 가지고 뭐 그 정도는 뭐 아, 예.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빡쳤어요? 저한테 말 좀 하지 말고 말하지 마. 개빡치네라 해 가지고 저 많이 당황했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데 말 좀 하지 마 개빡치네 이러니까 야 진짜 그거 터질만 하네.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쩌라는 거냐? 무건 수행을 하라는 거냐 지금 나한테? 알겠습니다. 글쎄요. 풀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타지에서 축구만 하다 보니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일 뿐 인성 파탄급은 절대로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강인 선수의 인성이 그렇게 안 좋았다면 조영욱 선수가 저렇게 좋게 말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자리에서 엿먹이고 매장을 시켰겠죠.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욕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그만들 하셨음 합니다.